경의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이 가는 곳마다 뜨겁게 깃들어 있는 문수물놀이장으로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풍치수려한 문수지구에 인민을 위한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일도 세워주시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최 폐기 2013년 9월 열흘 남짓한 사이에 만도 세 차례나 건설 현장을 찾으시고 인민 사랑의 숭고한 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13년 9월 17일과 22일, 그리고 29일 이렇게 세 차례나 완공 단계에 이른 우리 물놀이장 건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성안을 113건이나 보아주시고도 찾아오실 때마다 건설공법의 요구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가도 세심히 여의하시면서 해당한 부지 면적에 건물과 시설물 배치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문수 물놀이장은 건축 공간 이용에서 최적화의 번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문수 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그곳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흥그러진다고 하시면서 마음껏 웃고 떠들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는 듯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기 문수물놀이장에 설치된 대형 벽시계에도 인민을 위하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2013년 9월 29일 깊은 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문수물놀이장 건설 현장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놀라움과 격정 속에 우러르는 일꾼들에게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물놀이장의 여러 부문을 구체적으로 보러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청비서동지께서 타고 오신 차에는 친히 가져오신 저 대형 벽시계가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왔었을 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를 할수 있는데 벽면들의 시계도 설치해줘 시간을 알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혼신의 자국을 새기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을 전하며 문수물놀이장에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이 토치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북촌군 안의 여러 과수농장들에서 품질이 좋고 알알이 잘 익은 사과를 제철에 질적으로 수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북촌군 명전 과수농장에서는 올해의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과일나무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풍요한 과일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농장에서는 온한해 애소가꾼 과일들을 한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익는 족족 제때에 선별해서 수확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과일 수확에서 나서는 과일이 크기와 모양, 과일 겉껍질이 색, 그리고 과일이 씨앗의 색, 다음으로 과일이 꼭지에서의 분리층 형성 등 여러 가지 수확 기준과 수종별, 품종별에 따르는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게 과일 수확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 경험과 교훈에 기초해서 수확 성숙기에 도달한 과일 따기, 따들인 과일의 운반 과정에 이르기까지 작업 매 공정들의 힘을 넣어서 품질이 좋고 맛 좋은 이러한 과일들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가닿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일 나무를 많이 심어 그 덕을 보고 축산과 꿀벌치기를 잘해서 살림을 윤택하게 꾸리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꿀벌치기를 잘하고 있는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의 리손 가정을 오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꿀벌 할아버지로 불리우는 일어인이 바로 이 꿀벌과 그 산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에 사는 리손 러인입니다. 올해 나이가 70인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꿀벌치기 기술을 터득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고 그의 기초에서 여러 도서들을 집필했습니다. 보통 거죠.
4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꿀 생산이 진행됩니다. 지금이 나오는 게 우선 들깨, 수유나물꿀, 메밀꿀이 같이 들어옵니다. 남새 꽃에서도 꿀이 많이 생산되는데 호박꿀은 꿀이 많으니까 꿀벌이 한 번 앉게 되면 하는 게 다예요. 우리나라 꿀이 공해가 없으니까 꿀 맛이 좋고 먹으면 혈액이 좋고 벌들도 생명체니까 건강하게끔 병치료를 제때제때 해야 됩니다. 이 땀을 물에다 담가가지고서 그걸 물에 가지고서 말하자면 진 벌한테 뿌려주는데 진드기가 얼마큼 잘 죽는지 몰라요. 낸 디선아바야고 같은 동네에서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통속적으로 꿀벌 할아버지라고 통합니다. 꿀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좋은 그 깍지에 아바이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꿀 생산된 걸 그저 전쟁 러병들, 용해군인들 여기다가 보내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정서와 끝없는 열정, 환희를 안겨주는 풍요한 가을이 왔습니다. 실록으로 단장됐던 보도나무 가지들이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실실이 춤을 추는 모습은 러금이 우거진 여름 풍경을 그대로 안고 있는 초가을의 새로운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의 사랑 속에 나날이 변모되는 창조물들과 어울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대동강반의 곳곳에서는 인민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이면 어느 가정에서나 그 중앙동물원에도 가고 등나인민유원지나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해서 그 나름대로의 청소생활을 계획하곤 합니다. 오늘은 여기 대동강반이 펼쳐진 그 다채로운 청소생활을 우리 화면에 담아보자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동강반에는 이채로운 낚시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형형색색의 낚싯대들을 들이우고 물고기를 잡느라 여념이 없는 낚시실 애호가들의 모습은 벌수록 마음을 흥그럽게 합니다. 낚시터에 나오면 잡념이 싹 없어지고 쌓였던 피로도 다 풀리고 네. 집이 가까우니까 대동강하고 한번 여기 가위바위보 해보자고 시작했죠. 지금 하나하나 지금 처음부터 배우면서 하는 거니까 아직 한 마리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경치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이제 어떨 때는 그 숭어대도 들어오고 다른 거 보게 안 돼요. 이 낚시질 하면서 쫑대가 이제 뭐 쫙 올라오는 이 기분, 거기 들어서 올리는 재미 이런 그 기분이 뭐 어디 갔다 비유할 데가 없어요. 대동강의 흐름과 더불어 아름다운 평양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가는 이들은 평양 미술대학 학생들입니다. 현지 습작에 열중하고 있는 이들의 화판 위에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비껴있는 명승 거적들과 수려한 경치가 한데 어울린 대동강반의 가을 풍경이 생동한 모습으로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대동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에 담아보고 싶어서 며칠째 우리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맑고 푸른 대동강물 그리고 민족적 향취가 넘치는 육사유족들, 끝없이 일뜨서고 있는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강반에 울려 퍼지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한데 어울려서 뉴다른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나날이 변모되고 나날이 아름다워지는 내 조국의 모습이 지금 대동강반에 다 지금 비껴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의 기쁨과 환희는 대동강의 푸른 물결 위에도 넘쳐흘렀습니다. 식당 내 대동강호의 봉사자들은 유람을 즐기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로 여느 때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계 한때를 여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항공기업에서는 대동강 비행 항로를 또 한 개 새롭게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들은 다섯 개 항로에 대한 관광빙고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여기 행장에서 이륙해서 저도 대다부술로 올라가면서 단독 현대행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를 받게 되면 땅
하늘에서만 저주를 알았는데 하늘에서는 더욱 장관입니다. 또 한 번 떠서 보고픕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우리 평양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보는 그 장쾌함, 요 감정이 타보지 않고서는 전혀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수도 평양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의 푸른 물결과 어울려 이채로운 야경 속에 흥성이는 릉라인민 요원지입니다. 우리 릉라도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하여 경치도 좋고 공기가 좋습니다. 특히 일요일 날에는 그저 가족 단위들이 많이 오고 또한 이 기업소 동무들과 같이 오고 청소년 학급 동무들과도 많이 놀러 오고 이런 게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가족들과 정말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로 변모되어가는 수도의 풍치와 더불어 생활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며 평양의 밤은 서리 없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을 종합해보면 350만여 명이 악성비루스에 감염되고 1만 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월에 들어와 주별로 감염자 증가 실태를 분석해보면 1주에는 감염자가 370만여 명, 2주에는 330만여 명으로 약간의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3주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 주간에 하루 평균 25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대륙적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이번 주간 가장 많은 감염자 수가 기록된 나라들은 일본, 미국, 러시아라고 합니다. 이 나라들의 주간 감염자 수는 세계적인 감염자 수의 36%에 달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9월에 들어와 악성 전염병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통신이 전한 데 의하면 주간 감염자 수가 전주에 비해 10.5%, 사망자 수와 입원 환자 수도 각각 10%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2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억 1,995만여 명, 사망자 수는 653만 9,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개발자들이 강 위에 떠다니는 수지 어물을 고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태양 에너지와 수차를 동력으로 하는 이 장치는 한 번에 많은 수지 어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강 오염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간다에서 검은 물등해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이 적극 장려되고 있습니다. 비료의 생산 과정을 보면 분쇄, 발효 공정을 거친 음식 찍기를 비롯한 유기어물을 검은 물등해의 유충에게 한 주일가량 먹이는데 이때 유충의 배설물은 질 좋은 유기질 비료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유기질 비료를 뿌리면 토양의 변질을 막을 수 있으며 농산물의 수확고도 높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오전에 구름이 꼈다가 인착해였는데 일부 지역들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보통 안개는 밤 동안에 낮아진 지면 온도에 의해서 지표면 근방의 습기가 응결되면서 생기는 기상현상입니다. 최근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면서 어제부터 여러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30일까지 보다 많은 지역에서 거의 매일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안개 속에는 먼지를 비롯해서 병원성 미생물과 유기오염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될수록 달리기를 비롯한 아침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관지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비롯한 만성 호흡기 질병과 순환기 질병, 눈 질병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안개 현상을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사들은 이렇게 앞길 감시 주의를 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서 평년과 어제와도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이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소이안과 자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2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충진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아침에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 개하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하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소해에서는 남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하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소해에서는 북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